Okay. Your time. 이리로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오케이, 박스에 by contrast 되겠습니다.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또? 1989년이고요. 2009년이고요. 4번에 가면 big as it seems 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주로 문장이 이상하죠. big as it seems. 자, 1989하고 2009는 뭐겠어? 예시, 그렇죠. 맨 위에 by contrast는 대조, 그렇죠. 그리고 a big as 어쩌고 나왔는데 문장이 뭔가 이상하면 뒤집어진 거면 일단은 강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조. 아, 마찬가지죠. 아, 문장 삽입력도 2번 앞에까지를 묶고 올라가놨어요. 아, 그냥 위에다 걸고 처음부터 2번 앞에 웨이지까지 일단 묶어놓고 올라가겠습니다. 시작. 어유럽 사회의 민주주의는 오케이. 최소한의 휴일과 최대한의 작업 시간을 오케이 노동 시간을 명령하는 마음의 규칙들. 오케이. 자, mandating 글자를 앞에 오 맞아 명 mandate 명령하다 강제하다. 최소한의 휴일과 최대한의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명령하는 법을,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어디가요?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될 때. 하나 더 보고. 서유럽이 어디야? 사회민주주의죠. 그거죠. 오케이. 네네. 오케이. 여기 서유럽이죠? 잘 살아 못 살아. 근데 얘네가 이제 세계를 원래 이제 좌지우지 했던 애들이라서. 그죠? 여기서 민주주의가 더 빨리 발달한 거예요.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자, 완호. 뭐 하나고요? 명령하는 데 뭐 하나고 뭐를? 최소 휴일과 최대 노동시간 최소 휴일과 최대 노동시간을 뭐 했다고요? 법으로 만든 거지. 법으로 만든 거지. 이건 이제 그대로 이해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최대 노동시간이라서 어떤 게 좋냐? 최대 노동시간이 좋아요. 인간이 하루에 일주일 잡아봐. 자, 우리 그 소연이가 내년에 이제 알바할 거 아니야? 다니면서 얼마나 다니면서 얼마나 뭐가 딱 정해져 있지? 최저임금이야. 어? 임금의 최저. 최소 휴일과 최대 양차. 최대라는 거는 제일 말이죠. 우리나라 최대 노동시간이 얼마야? 일주일. 자, 지금 5일째니까 40시간이야. 40시간은 하루 몇 시간씩이에요? 8시간씩. 그럼 원래 토요일까지 했으니까 원래는 44시간이에요. 최대 노동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보다 더 시켜도 돼야 돼. 아, 그런 말이지. 그럼 누구를 보호하는 거네? 아, 노동자 보호하는 거야. 그렇지? 많이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휴일이라는 건 휴일을 많이 주라는 거야? 적게 주라는 거야? 잘 생각해. 최대 노동시간은 노동을 많이 시키라는 거야? 적게 시키라는 거야? 적게 시키라는 얘기. 휴일을 최소로 정했다는 건 휴일을 많이 주라는 거야? 적게 주라는 거야? 많이 주라는 얘기. 야, 최소 휴일이 1년에 10일이야. 그럼 무조건 10일보다는 더 주라는 얘기지. 1년이 365일인데 300일을 휴일로 주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직업 중에 1년을 이렇게 가장 쉬라고 주는 것도 있어요. 어디가 돼? 우리나라에서는 쉰다고 볼 수가 없잖아. 1년을 푹 쉬어? 돈은 줄게. 이런 직업이 있어. 그게 뭐야?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각 그런 경우가 있지. 교수지, 교수. 교수는 이제 안식년이라고 있어요. 안식년이라서 1년을 연구하라고 그냥 쉬라고 해요. 그래도 돈을 더. 그 친구가 내년에 안식년이에요. 와. 그 내년에 미국에 놀러 왔네. 어디 교수예요? 홍대. 홍대에서 저는 FTA 그 쌀 개발 때문에 인터뷰를 한 거를 엔드에 올렸다고 제가 자랑하려고 너무 멋지다 이랬지. 자, 아, 자,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돼. 사회민주주의니까 누구를 보호하는 사회민주주의라는 건 뭐의 반대말이냐면 법정 하나. 법정 하나가 어디지?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뭘 강조하는 거야? 사회민주주의는 뭘 강조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새누리당 쪽이고 사회민주주의는 민주당 쪽이고요. 그럼 얘는 독재를 강조하고 분배를 강조하지. 얘는 경쟁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경쟁. 어? 잘 사는 사람한테 좋고 얘는 못 사는 사람한테 좋고. 서유럽은 복지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민주주의 많이 받더라고. 근데 거기는 넓은 범위가 이렇게 많죠. 네? 저쪽 가서 사시면 돼요. 하나 더 갑니다. 하이요. 높은 소득에 대한. 자, 하이어 더 높은 미니멈 웨이지죠. 최소 임금이죠. 최소 임금과 세금, 세율은 더 많은 등등한 임금을 촉진시킨다. 오케이. 자, tax ratio인데요. on high income. on high income. 3번으로. 높은 소득에 높은 소득의 tax ratio, 그러니까 세금률이야, 세금률. 자, 봐봐. 여기 서유럽이야. 서유럽은, 아, 지금 뭐? 누구고? 약자 뭐야, 얘네가? 약자 뭐야? 그러니까 뭐 하냐면, 됐어.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라고?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저쪽이 삼수생이 잘하는데, 5,280원. 그럼 5,300원. 얼 보니까 스타벅스 지금 마이너스 쓰고 하는데 시급 5,300원. 오케이? 최저임금. 근데 최저임금이 높아. 최저임금이 높으면 최저임금 7,000원. 지금 저기 정의당인가에서 7,000원 올리겠다는 거지. 이게 누구 좋은 거야? 노동자 약자가 좋은 거지. 누군 안 좋아? 기업. 기업권이나 사장이 때문에 알바하기 있었는데 내가 7,000원씩 줘야 돼. 내가 다 가진 거 근데 최저임금이 높아진대잖아 얘네는. 응? 얘네는 그렇대요. 그리고요 또 뭐한다고?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야. 약자 위주라는 얘기지 다. 그러니까 이거는 favor 선호합니다. 이게 동사야. more homogeneous wage. 호모 통합식. Z는 유전자고요. 호모는 똑같은 호모 아니잖아. 호모 개인. 자, 호모. 균등한 임금을 선호합니다. 촉진시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약자 모자를 시키게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균등한 임금을 만들어. 균등한 임금이 뭐냐면 이것이 어차피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는 거야. 최저임금이 만약에 시간당 만 원이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얼마야? 30에서 83? 24, 245, 245, 245, 245, 삼성을 다니면 만약에 한 달에 한
400만 원을 번다. 뭐 400만 원 번데 240만 원 버는 애보다 여기 세금이 더 많이 붙는 거야. 근데 뭐로 이걸 400을 번다고 세금은 다 뛰겠냐? 300 정도 벌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금을 낮추고 얘는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임금이 두 개가 같아지는 거야. 그 말이지. 균등한 임금이 그래서 생긴다는 거야. 어디서? 서울에서. 불안하다. 대조적으로 오케이. 미국의 직장은 오케이. 대부분 정부의 간섭에 의한 힘이 없는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한다. 오케이. 귀에 좋다. 네. 자, 미국의 직장은 is most tourism much aware about the free competition. About the free competition 1번입니다. 대개 뭐에 대한 거냐면 자유 경쟁에 대한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사회민주주의 반대는 자유민주주의야. 반대 미국이죠. 미국이야. 자, 여기 없는 얘기 보충설명. 여기는 사회민주주의니까 군대를 강조해. 군대. 아, 여기 자유민주주의야. 이게 누가 봐도 경쟁 평등이 자, 얘네들은 지금 나오죠? 자유 경쟁을 강조합니다. 여기 자유 경쟁. unblemished by the government by the interference 1번. 정부의 개입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정부의 개입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법을 만들었어요. 최저임금. 이건 뭐라는 거야? 법을 만들었다는 게. 정부 개입이잖아요. 이게 정부 개입. 정부 개입을 했다는 얘기야. 이게. 여기 정부 개입을 하고 여기 정부 개입을 안 해.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자본주의가 이렇게 많이 발달하면 미니쿠폰. 이게 시계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지.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꼴찌도 열심히 해서 살고 되는데 열심히 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럼 그냥 방치하면 얘네들이 부자들을 죽일 사람이야. 사회 폭동이 또 일어난다. 그걸 저지하면서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그게 신혜죠. 그렇죠? 자, 갑니다. 그럼 이제 2번 뒤에 간다. 여기 반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럼 2번 뒤에 내용이 서유럽 건지 미국 건지를 알면 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직업 시장은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마음에 그렇죠. With a good mind 1번. 한 가지 목표를 마음속에 가진 채로 구성이 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오케이. 성공을 보상해 주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그것은 오케이. 최고와 나머지의 사이에 그 지불 차 엄청난 지불 차이를 야기시켰다. 오케이. It has led to a lot of 초래했다. 엄청난 pay gap 그거 pay gap 물결. 아까 뭐랑 반대. Pay gap. Pay라는 거는 이 월급의 차이야. 어? 뭐랑 반대야? 아까 homogeneous wage랑 반대지요. So between the best and last 1번. 최고와 그 나머지 사이에 월급의 엄청난 차이를 가졌어. 이게 자유 경쟁이고요. 성공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지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많이 벌어요. 어? 똑같은 경쟁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사실은 똑같지가 않은 거지. 페리스 힐튼하고 소연이랑 같이 경쟁하는 거야. 그거 완전 불리하잖아. 걔는 원래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임금의 격차가 심해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2번 뒤에 나온 거는 미국 얘기야, 서유럽 얘기야? 미국 얘기잖아. 그죠? 어디다 넣어야 돼? 2번에다가 넣어야지 이제 다 미국 얘기. 그럼 밑에 1989학 위험 밑에 뭐 2009는 다 그런 임금 격차에 얘기했네. 그죠?